우리 그 교수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갑습니다 막 안만 봐가지고 반갑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대한복당에서 사회도 보는데 반갑습니다 막 하던 마음이 너무 충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 나갈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그런.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모양교당의 남궁훈입니다. 제가 우리 그 오늘 종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단의 어른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1300여 분의 우리 전국의 교단님들을 모시고 저희 이제 공부담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당에서 어떻게 지금 교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양교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 교구에 해가 지지 않는 뜨는 항상 뜨는 그 교당 어양교당 바로 익산시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교당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동안 원기 97년에까지 그 교화한 것을 바탕으로 원기 98년에 더욱더 이제 심화를 해나간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군요. 그리고 교당에서 이제 교화 계획을 세우는데, 뭔가 좀 슬로건을 좀 내걸어보자 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정했습니다. 첫째는 전 교도가 함께 하는 박수교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모든 교도가 교화에 참여하는 각각의 주인공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는 모든 교도가 단장이 된다. 단장교화. 그러니까 교화의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교화, 가정교화, 세계교화로 이끌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세 가지로 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인가 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떤 것을 혁신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했던 것을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당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2만 교화 단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초점이 되는 단장 교화단 중심의 교화를 하자. 그럼 교화단 중심 교화를 어떨 것이냐 했을 때 아마 여기에 많은 우리 교단들이 단장, 중앙 또 임원들이 계실 텐데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도연에서 준비하는 법률을 보면은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의 지식을 가지잖아요. 단장이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단어를 안 턴지 그렇지 않으면 단어를 약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는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를 전 교도가 활용한다. 그러려면 단장 중앙이 실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매주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에 단장 중앙 합동 공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책자를 단장과 중앙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2주, 3주, 4주째 교화단 활동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딱 공부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실한 교화단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모든 단이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육념태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 성업 봉천에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기 98년도에 추가한 것은 우리가 저도 100년 성업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년 성업이 과연 우리 일성 교당에 얼만큼 전파되었느냐 했을 때 정말 이제는 불이 타야 된다. 그래서 교화 단회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원불교 100년 비전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화단에 끝나고 나서는 아까 우리 조경철 교수님 연습해 주신 100년 성업 구호를 반드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도님들이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당의 이제 신입교도 훈련을 상당히 좀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당은 어떻게 하냐면 법회 중에 신입교도 훈련을 해요. 그래서 법회에 이제 다른 장소를 가서 신입교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키자. 그래서 한 6개월 과정 코스로 교육과정을 해가고 이번부터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정말 열성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교당은 정말
다행히 전직 교도회장님께서 자원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심화해서 정말 신입교도가 교당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욱더 좀 심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당에 35개의 교화단이 있습니다. 35개 교화단이 있는데 이 35개 교화단 위에 이 교도님들이 공부도 하지만 자기가 관심 있고 더 특별히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특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경단이라든가 또는 등산단, 풋살단 등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양성 있게 교도님들이 더욱더 좀 활성화를 해가지고 교화당에서도 충족을 하고 우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특기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을 통해서 그래서 뭐 우리 교도님 중에 기타가 아 잘한다 뭐 기타를 해서 또 팀을 짜가지고 그런 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교화단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저도 친교도 하는 그런 쪽에 교화단 활성화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정말 공부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제 교화단에도 정말 뭐 음식점에서 음식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전 교도가 유무념 10분 성업 일기를 이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유무념이 당연히 이제 1분 선하고 1분 기도가 있지만 거기에 자신 성업 봉참 뭐 그런 것 하지만 특히 우리 교화 대부분에서는 이걸 하자. 우리 전 교도가 무결석 운동을 하면 어떠냐. 우리 교당이 사실 무결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교도의 한 25% 이상이 무결석이니까 한 거의 70, 80명이 이제 무결석이 되는데 이 전교도가 다 무결석을 하는 것을 한번 올해는 실천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교도가 3인 이상 입교원을 다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호를 정했어요. 그렇게. 구호가 이제 아까 그 사진 성업, 우리 그 원불교 100년 성업 구호 위에 무결석 운동, 3인 입교 운동, 그 다음에 인정교화. 이 세 개를 해가지고 이제 구호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당의 목표는 원불교 100년을 향해서 현재 5개의 상단에 35개의 교화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불교 100년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10개의 상단에 50개의 교화단 50개의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다시 해야 돼. 10개 상단 10개의 교화단에 50개의 교화단을 해서 원불교 100년은 정말 중앙교구가 또는 우리 교구가 더욱더 우리 교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조경층 교무님께서 이제 구호를 하셨는데 우리 교당에서 하는 구호를 함께 우리 의학교당 딱 힘밀어주는 걸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 구호 위에 뭐가 있냐면 세 개가 되어 있다고 했죠. 뭐가 있냐면 무결성. 내가 먼저 3인 입교 내가 먼저 인정교와 내가 먼저 이 세 가지를 해서 한번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심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 또 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야! 이렇게 하면 이따 주경교 교수님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야! 정신개벽 내가 먼저! 정신개벽 우리 세상, 아니 은혜 세상 내가 먼저! 은혜 세상! 양재! 백년 서성 내가 먼저! 백년 서성 우리 함께! 무결석 내가 먼저! 무결석 우리 함께! 3인교 내가 먼저! 3인교 우리 함께! 인정교와 내가 먼저! 인정교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야! 예. 발표해주신 봉산 남궁문 교도님께 종사님께서 선물을 하산 법무시장께서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신년 하례에서는 개인 수행 공부담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발표자 모두가 개인 수행담보다는 모범적인 교화활동 또 다양한 교화활동을 하고 있는 교화 사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참문화교류협력재단 기획실장과 원불교 디지털대학 교수직을 수행하며 역시 원무로서 활발한 활동을 계신
중앙교구 나포리 교단 곽재명 교도님의 공부담을 힘찬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나포리 교단의 곽재명 원무입니다. 네, 저는 대학 시절 저와 함께 청년회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직장 관계로 이렇게 교당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활동을 함께하고 만들어가 인연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때 군사교당에서 인연이 되었던 현재 지금 나포리교당의 석사인 이진수 교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진수 교무님께서는 군산 나포에 위치한 8평 초가집에서 청년교화와 문화교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동시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가 그 당시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과 좀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돼서 현재 나포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나포리 교단에서만 12년째 몸을 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포리 교단의 생활은 청년들과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일과인 새벽 좌선, 그리고 아침 공사, 봉공활동, 저녁 공사, 저녁 기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실행을 하고 신앙과 수행을 정진하여 대종사님 정법 제자로서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 성장해 왔습니다. 그 힘으로 현재 일반 교도에서 원무라는 직책까지 사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무로서 지역회와 활동으로는 그 연등축제와 가을음악회, 나포리 문화개방, 깔깔대소회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청년교화 활동으로는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참나를 통한 교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나포리 교동과 연계해서 각 대학의 차상 동아리 연합회를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교화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문화교화 활동으로는 교화의 징검다리로서 저희가 국제참문화교류협력재단과 한국복식과학재단, 국제선명상문화재단 이런 법인들을 설립을 해서 문화교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교화의 노력으로서 현재 20여 명이 초창 시작을 했었는데 약 600여 명이 법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지님들께서 영광의 바다를 막아서 농토를 마련해서 경제적 기초를 세우신 것처럼 저도 작은 힘이지만 문화를 통해서 원불교 교화에 작은 한섭 정도는 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를 통해 이어진 인연들이 또 다른 인연들을 낳고 대종사님의 정법 제자로 신앙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법동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길동무가 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가고자 하는 원무의 길입니다. 그동안 제가 나포리 교단에 몸담으면서 교화, 문화교화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나포리 교당의 첫 초창기 봉분식 영상입니다. 각 대학의 차사랑 동아리 청년들 교화 활동을 한 모습입니다. 네,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차를 통해서 예절 교육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당에서는 계속 아침부터 하루 일과를 교당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함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단의 주인으로서 공공과 사무위원회 정신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정무사님의 선물을 해산 농심으로 전달해 드리고 계십니다. 신년하리에는 매번 두 분의 공부담을 청취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의 강상담을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남자 16분, 여자 11분의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무훈련이 중앙중도훈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훈련 감상담을 대전교당 효타원 유인교 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교당 소속이면서 대양 초등학교에서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인교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충만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늘 좋은 법문으로 저희들 따뜻한 마음을 적셔주시는 우리 종복사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스승님들, 활불로 생활하시는 여러 교도님들 앞에서 서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박 3일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중도훈련원에서 원무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감각, 감상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도님들, 명품차 BMW 갖고 싶으시죠? 네! 예, 저도 정말 BMW 명품차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BMW 누구나 다 명품을 좋아하는데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우리 마음에 BMW를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아, 이거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잠깐 소개를 하면 B는 바디, 몸으로, M은 마인드, 분위기, 무드도 되겠죠? W는 말. 분명 몸과 마음과 말을 밝혀주신 그 명품이 그런 삶은 우리 종법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 속에 있더라고요. 그 해결 방안이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 어머님들한테서도 신심, 공심, 공부심으로 똘똘 뭉쳐진 명품임을 정말 실감하고 마음속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해주시는 교무님들, 또 여러 실천하시는 그런 도와주시는 그 중도훈련하는 여러분들한테도 그 여러 가지 그 느끼는 분위기에서 저분들이 정말 명품이구나. 아마 여기 있는 교도님들도 아마 다 명품이실 거예요. 네, 그 훈련 기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인정미 속에서 한마음이 되어 행복이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이 같을까? 아니야. 좀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은 그냥 함께, 물론 마음도 따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 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큰 삶이다. 정법사님이 새해 법문에도 교당에서 저번에 알려주셨는데요. 그 큰 마음, 함께 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정말 되게 큰 삶이라는 것을 그 업무 활동을 통해서도 이번에 느꼈고요. 그 또 중도훈련원이 좋은 분위기, 시간들, 장소, 인정미 넘치는 시간들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속에 일분선, 기도, 유무념, 대조, 의두연마 등을 좀 강조하셨는데요. 그 훈련 중에 기도하시는 업무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살펴보면 저도 모르게 밀레이 만종이 연상되더라고요. 아, 밀레이 만종이 오랫동안 명작이 된 이유도 느끼겠다. 왜냐하면 공손히 정성스럽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저희 마음이 부쩍 정화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또 1분선은 스스로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든 경계들이 있을 때 멈추기, 잠시 멈추기만 해도 그 순간은 편안하니까요. 그래서 아, 1분 선도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또 유무남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나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이제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를 정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신법을 용수법으로 써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많이 아끼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함부로 뺏긴 요즘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지 스마트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물 아끼듯 마음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우리 육군을 잘 사용해서 필요한 곳에 써서 명품의 길을 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홍선 훈련 부원장님 본문도 제 가슴에 젖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적공, 불공, 무학 세 가지 여섯 자다. 예, 이것이 참 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총부에서 오신 여러 부모님들의 여러 말씀도 우리가 돌아가서 교당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안고 갑니다. 교도님들, 우리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명품 마음 공부법,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실천하는 길이 명품이 되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계에 알아차리고 바로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고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마음 공부, 큰 공부기를 밝혀주신 대종사님, 영생을 늘 데리고 다니는 자기 자신을 서원으로 잘 닦여진 신부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영생을 통한 그런 큰 재산을 가져가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교도님들, 늘 우리는 움직이는 BMW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늘 머무시는 곳에 한 마음, 함께하는 마음 플러스 한 마음 되어서 개인의 삶을 살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BMW를 실천하는 명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무의 역할이란 출가 교역자의 교활력이 미치기 어려운 일반 사회나 직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원불교 교화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계신 우리 원무님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